ressemble à rien d'autre. On n'est pas en Chine, on n'est pas au Japon, on n'est pas en Mongolie. Donc on ne veut pas définir, mais on le ressent. C'est-à-dire que c'est la sensibilité de celui qui est dedans ou la sensibilité de celui qui est à l'extérieur, qui sait immédiatement que ceci est une civilisation distincte, unique, qui ne ressemble à aucune autre. Donc c'est cette unicité de la culture ressentie par la sensibilité qui permet de la définir. Pourriez-vous nous parler du sujet de votre conférence d'aujourd'hui, particulièrement du point sur lequel vous voulez insister? Je vais parler de l'importance de la culture pou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u pays. Parce qu'en général, on parle de l'économie comme si c'était un monde à part. Et je pense que dans le monde moderne, aujourd'hui, les nations sont en compétition pas seulement sur les objets et sur les services, elles sont également en compétition sur le mode de vie ou le mode de rêve qu'elles proposent. Et donc il existe un rêve coréen, une manière d'être coréen qui est unique et qui, si elle était mieux connue, permettrait à la Corée d'être située de manière plus visible sur la carte du monde. 기소르만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강식 관장님께 저에게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특별한 곳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식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최초의 태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문명을 한 곳에 담은 박물관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에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국립중앙박물관은 독특하고 독보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여러 가지로 감탄하며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한국의 박물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 문명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아주 독보적으로 계속 이어져오는 지속적인 느낌, 그러니까 역사의 지속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라고 또 유감스럽게도 스스로 격리되었던 적이 있던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또 중국과 일본이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가난했던 한국 국민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한국의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오고 어떻게 축적해 왔는지, 또 이처럼 연속성을 가진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의 한 기자분이 저에게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한국 문화는 정의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신에 아 저게 한국 것이구나,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것일 수가 없다는 게 한눈에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문명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위대한 문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구나, 그리고 보자마자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것이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명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국 문명의 대장정, 그 문명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문명은 외부의 다른 문명과도 만나고 교류를 거듭해왔지만 그런 교류 가운데서 한국 국민들은 내전에서부터 수백 년에 달하는 전쟁, 갈등과 빈곤과 같은 쉽지 않은 운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문명을